촉함. 2017년 9월 1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9월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클랜드 영사관에서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 전수식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18기 자문위원들은 안기종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손조훈 간사와 함께 향후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전수식에서 선서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 열릴 예정인 발대식을 앞두고 가진 이날 전수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차창순 오클랜드 총영사가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큰 중책을 맡게 돼서 사실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수식에 오신 여러분들 면면히 뵙고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운 정권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행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주평통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요.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국민 합의를 위해서는 민주평통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민주평통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석 부의장님께서도 그 평화와 한반도, 번영의 한반도 조성을 위해서 국민 중심의 열린 정책 건의,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 활동,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적극적인 평화 공공 외교를 4대 활동 방향으로 선정하시고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평화 통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공간에서도 위안화 밝힌 뉴질랜드 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자문위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평화 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과 함께 또 우리 동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우리 동포사회의 화합과 또 봉사에도 많은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협의회 화이팅!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코리아포스트 기자 노영래입니다.